법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스님 혹시 강원도지사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종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개 보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개념을 정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정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부분이 그 종교와 불교는 그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신을 상정합니다. 신이 계셔서 만물을 창조했고 신이 계셔서 너의 생명을 줬고 그러하기에 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신이 계셔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내용 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연, 인과를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면 이 세상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재행 무상이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서 창조되어졌다면 이 세상은 그 창조는 이미 고정불변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가 쭈물리는 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부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내가 세상의 주인임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찌 세상의 그 주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아주 하찮은 존재인데, 나는 아주 나약한 존재인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어찌 내가 세상의 주인일 수 있느냐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부분은 별거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아는 것만큼 세상에 주인이 되어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인간을 포함한 중생은 육도 윤회를 한다고 가르칩니다. 육도는 뭐가 육도입니까? 따라하세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 이것이 육도 윤회입니다. 그 육도 윤회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모습을 태워 가지고 온 부분은 그야말로 공덕 중에 공덕의 주인공일 수 있다. 그래서 백천만겁 만족을 하였습니다. 백천만겁을 더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으로서 세상 바깥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백천만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한 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를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치맛자락을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러기를 얼마를 하라고요? 백천만겁. 그래도 인간의 육신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한 모습을 가져온 지금 현실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아, 난 대단한 존재다. 근데 그 대단한 존재인 나는
모든 존재를 가볍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나라고 하는 부분이 소중하듯이 나 아닌 모든 존재도 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불자가 됐을 때 비로소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면 상대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빠져나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날파리 생명도 한 생명이요 인간의 생명도 한 생명인데 우리는 그 날파리 생명을 알기를 조금 우습게 알고 사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산을 가다 보면 가끔 날파리가 날아다녀 안 날아다녀요. 근데 이놈은 꼭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래? 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두들겨 잡아 안 잡아? 너를 잡아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걸리적거리니까 잡아치워버려요. 그런데 그 날파리도 한 생명이요 나도 한 생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날파리 삶은 그 날파리 생명은 하찮아 보이고 인간인 나의 생명은 귀중해 보이는 부분은 뭘까? 이 이기적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날파리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하나이긴 하지만 그 값어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값어치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의 생명과 불보살의 생명이 차이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생명이 차이가 있듯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을 늘려가는 존재로 탈바꿈을 하는 것도 나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환경의 주인공인 내가 미끄러져서 지옥을 헤매거나 축생을 헤맬 수 있는 부분의 행위도 나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따라하세요. 자업자득.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서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남하고 시비할 일이 아니에요.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걸 묻는데 안 될 짓을 했으니까 안 됐지. 될 짓을 하는 사람은 되게 돼 있는 거라 이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육두윤회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지션은 팔분응선 정도의 등산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 팔분응선 정도에 올라가 있는 이 존재인 내가 조금만 힘을 채면 정상을 오를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거기에서 올라채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미끄러지는 그 존재를 일컬어서 우린 중생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 이게 얼마나 개똥밭에 굴러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아주 하찮은 존재로 살고 있지만 인간의 모습이 그래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덕의 중심에 서기가 어렵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허물을 벗고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셨어요. 어부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서운 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우주법계가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눈먼 중생으로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눈 뜨라고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아시겠죠? 눈을 떠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난 눈을 뜨고 있는데 뭘 뜨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뜨고 있지만 중생의 업으로 형성된 눈이기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 관문사에 그때 내가 여기 춘천 삼문사 주지를 할 때예요. 나는 이 삼문사 신도들이 위대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삼문사를 내려왔던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여기 자주 못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서울의 관문사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종단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반드시 밤 12시가 되면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거의 빠뜨리지 않고 법문을 해요. 그럼 밤새워서 기도를 지키고 밤새워서 법문을 하고 하다 보면 낮이면 잠깐 잠깐 눈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관문사는 지금 스님 방이 저 햇빛을 받는 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낮에 너무 더우니까 여름날에 창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만 자는 게 아니고 내 옆에서 풍뎅이도 한 마리 들어와 자더라고요. 근데 그 풍뎅이가 한 마리 열린 창문을 그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내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걸 집어서 버렸을 텐데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요놈이 뻘뻘뻘 겨가지고 이제 거기 사는 게 지루했는지 날아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창문을 내가 좀 더 크게 열어놓고 나갈 때를 바랐는데 이놈이 나가려고 날아가가지고 그 열려진 창문은 내부두고 닫혀진 유리 창문을 들여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날아가가지고 지가 받아놓고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되게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 지가 날아가가지고 지습도에 날아가서 받쳐가지고는 아파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기절을 해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기절한 놈을 내가 또 가만히 쳐다봤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꼬물꼬물꼬물꼬물 하더니 이게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엉금엉금 기들이 또 날아가가지고 또 창문을 또려 들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맞아서도 아프지만 안 보이니까 지가 날아가가지고 지가 받쳐서 지가 아파하는 게 저 미물이더라. 우리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파야 안 아파야, 여러분 사는 게 아파야 안 아파야, 내가 보니까 다 아파요. 여기 오늘 귀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난 이분들 안 아픈 줄 알았는데 이분들도 아파. 어?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야. 고통이 없이 사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로부터 온 거냐?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오더라고요. 눈을 뜨면 아프지 않았는데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게 우리 중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인 건 확실하잖아요. 문제는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놈은 심각한 일인 거예요. 저 병원에 간 환자가 통증이 있으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지만 통증이 없는 환자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확률에 놓여 있는 삶의 주인공인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부분이 고통은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왔다는데 이 업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 그 업을 벗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부처님의 84,000이 법문이다. 그 부처님의 84,000이 법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그 다양한 장르의 하나하나들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이야기한 거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업을 치유할 수 있다고 모든 경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고승 중에는 우리가 사명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명대사. 그 사명대사의 스승은 일컬어 서산대사입니다. 근데 그 서산대사의 제자 중에는 사명당도 있지만 그 당시 유명한 선사 중에 청매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습니다. 이분도 승경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 역사 대대로 호국불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땐 분연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도 창을 들고 싸웠고 활을 쏴서 국가를 지켰다. 아시죠? 이게 멋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상월주사께서는 호국불교가 아닌 뭘 하라고 그러시냐면 애국불교를 하라고 했어요. 호국은 오는 걸 막는 거지만 애국은 적극적으로 국가가 잘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월 주사님이 가르침을 내가 잘 받들어 행하려고 나는 이 춘천 사문사 주지를 하는 동안에 강원도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항상 타이틀을 붙여서 법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까도 봤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레저총회 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어떤 신들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라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맨날 법회만 보면 되지 평창 동계올림픽, 레저총회를 왜 끌어다 붙이냐고. 끌어다 붙이니까 동계올림픽 유치된 거 아니에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춘천시에 살고 있고 내가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 강원도의 주인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주인이에요. 저 산 중에 사는 스님이 지 목구녕 하나만 튀기면 되고 앉아서 마음만 쳐다보면 되는 게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애국불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국가의 발전이 없이는 종단도 존재할 수 없고 부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조선시대 유명한 청매선사라고 하는 그분도 역시 호국불교의 주인공인 승병장이셨어요. 그분이 멋진 중생들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수행자가 열 가지 이익이 없는 행동이 있다. 여러분, 약은 사람은요 절대 손해볼 짓을 엉뚱한 짓을 안 합니다.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첫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신불반조면 강경무익이라.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어놓고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부처님의 경전을 안다 하더라도 읽는다 하더라도 신불반조 마음을 비춰 관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다 이랬습니다. 절에 오셔서 아무리 스님이 법문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요 내 마음을 비춰보지 않는 강경은 경전을 읽는 가치가 없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부달 성공이면 고행무익이라. 성품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서 고행을 해도 이익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고행이라는 게 뭔가요? 온열대학 끝에 손바지 쪽으로 입고 다니면서 더워서 땀 흘리는 게 고행이 아니야. 사실은 그건 그냥 고통일 뿐이야. 고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와지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걸 고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고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부처님 마음처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행위, 그걸 한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공함을 알지 못하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이 세상은 다 공한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못생긴 사람이 좋아요? 에? 잘생긴 사람이 좋지? 근데 그것도 공한 거야.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구인사 살아봤어. 어저께 차를 한잔 했는데 그 스님하고 차를 한잔 했는데 젊어서부터 도반이야. 근데 그 스님은 참 잘생겼어. 근데 아까도 봤지만 요즘엔 내가 조금 살이 붙어도 괜찮은데 그 사진에 나오는 걸 보니까 고행상이잖아. 그죠? 아니 그걸 가지고 어디 갖다 내밀겠어? 그래서 내가 딴 놈하고는 다녀도 그 잘생긴 놈하고는 안 다녔어. 왜? 이 잘생긴 놈하고 가면 꼭 나는 여벌이야. 그래서 잘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잘생긴 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어제 쳐다보니까 지난 하나 쌤쌤이더라고. 그 세상이 공허한 거예요. 변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에 시간이 그의 인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물 뜯어먹는 거 아니니까 실속차리라는 얘기 아시겠죠? 키 크고 적은 건 논하는데 그것도 속는 거야. 이것도 속고 저것도 속고 다 속는 거니 현실 속에 일희일비하는 부분이 어리석음에 취한 종생이 되지 말고 집착이 없는 나, 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이 비어져 있음을 철저하게 관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면
관세음보살은 무상무념의 상태에 공안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부르라고 그러는데 눈만 감으면 별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주로 뭐 걱정하나요? 주로 뭐 걱정해?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근심 덩어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절에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가스레인지는 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치가 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 상에 걸려서 허성세월을 하고 있다. 공안 이치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야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세 번째는 불심정면이면 고행무액이라. 정법을 잊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진리라고 말하는 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이라고 하는 데가 다 똑같은 절은 아니야.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상월주사께서 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체 중생이 부처될 수 있는 법을 실천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군인사에 여름에 안거를 하거나 겨울에 안거를 하면 1,500명씩 와서 한 달 안거를 해요. 부산 상광사 같은 경우에는 5,000명, 6,000명이 한 달 동안 정진을 합니다. 사문사에도 꽤 하죠? 꽤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위기가 존재하는 곳은 상월주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들에게는 없다. 출가의 사문은 마음을 닦아 수행하지만 세속에서는 불자는 그들을 뒷바라지해서 물질적 행위를 통한 공덕의 주인공이 싶어하지만 그거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태 중에는 일체 중생이 머리를 깎았든 승복을 입었든 사복을 입었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장르를 통해서 마음을 비워 수행의 장르를 통해서만이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성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걸 믿을 거냐? 그래서 정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할 얘기 많은데 이게 늘어놓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다 갔어요. 계속 붙들고 앉았으면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울 것 같고 눈치가 빨라야 밥이라도 얻어먹고 가지 계속 잡고 있다 보면 이게 심각한 일일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미련을 두고 마무리를 세 가지, 원래는 열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 가지에서 마무리를 드리되 옛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얘 앙굴리마라는 살인자입니다. 99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99명을 생명을 해하게 된 것은 정법을 만나지 못했고 사법을 만났기 때문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앙굴리마라는 원래 아임사카라고 하는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겼었어요. 키도 크고. 궁금하면 누굴 보면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주지스님을 보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힘 세잖아요. 근데 이 아임사카라고 하는 이 제자가 깨달음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가를 했던 거지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것이 아닌 딴 이교를 통한 출가를 했습니다. 수년을 수행을 해서 그 수행 집단의 가장 멋진 실력을 가진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에게는 우리처럼 덕재스님이나 나처럼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고 마누라가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의 마누라가 맞나? 부인. 그 스승의 부인이 그 젊은 아임사카 그 잘생긴 앙굴리마라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꼬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 잘생긴 앙굴리마라는 그 늙어빠진 스승의 부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스승의 무리는 먼 곳으로 수련,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대를 떠났습니다. 이 스승의 부인은
그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딴 사람 다 데려가더라도 요 아임사카만 두고 가라. 왜? 나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나를 보호하고 이 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여기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여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전혀 안 들어? 그러니까 여자 남자는 여자 말 듣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지사님 사면 들어요? 그래서 이 스승은 자기 아내의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임사카를 두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데리고 멀리 수련을 떠났어요. 수련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스승의 부인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그 좋아하는 놈이 있으니까 수시로 그야말로 요즘 말로 대시를 해서 대시를 응? 요즘 말로. 근데 이 아임사카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수련을 따랐던 스승의 무리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마음이 삿대어가지고 아임사케 꼬리를 쳤던 이 스승의 부인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스승의 무리가 돌아오면 자기 비행이 탄로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장계를 굴린 게 뭐냐면 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몸에 상처를 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스승이 돌아왔을 때 그 자기 남편인 스승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어. 나는 어마어마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 그런데 믿었던 저 잘생긴 아임사카 저놈이 나를 겁탈하게 했어. 그렇지만 나는 그를 몸부림쳐서 막았어. 스승이 들어보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야? 요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전혀 생각이 없으셔? 그래서 이 스승이 생각해 볼 때 힘으로 아임사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승은 잔계를 냈습니다. 아임사카야, 넌 멋지구나. 너는 모든 실력을 갖췄다. 너는 이제 다 되었다.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았을 때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난다면 반드시 진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뭡니까? 이젠 너가 99명의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완성했을 때 너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정법입니까? 사법입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지막무한 그런 엉뚱한 부분이 종교가 요즘에도 말도 못하게 많아요. 혹세무민한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임사카는 스승이 그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99명을 죽여요. 한 명만 더 죽이면 되는데 그 유명한 산자 앙굴리마라가 있는 곳에는 누구든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켜가지만 자기 어머니만큼은 자기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굴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종교 무서운 거 아닌가요? 종교 선택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종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세요. 그 앙굴리마라가 있는 그 두려움을 떠는 그 공간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처님이 그곳에 향해서 가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앙굴리마라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 누군가가 나타나주면 그를 통해서 이젠 마지막 손가락 목걸이를 완성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 고민을 했었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이지만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준 그 인격, 그는 부처님이셨습니다. 부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요요자적하십니다. 절대 그 발걸음이 빠르지도 않고 그 발걸음이 느리지도 않고 여유 있게 발자국을 옮기는 부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거스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마음이 쓰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나는 열애는 그때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그 속도로 내가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뭘 쓰라고 소리 지르는 거냐. 그런 모든 사람들은 보면 앙굴리마라는 만났다 그러면 도망을 가거나 만났다 그러면 두려움에 떠는데
목소리 하나 변하지 않는 차분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앙골르마라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열애입니다. 열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인격. 우리는 열애의 성품은 가지고 있을 때 열애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으로써 세상을 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부분이 다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야. 기분이 나쁠 때는 적은 거에도 분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그게 중생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 기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부처님의 여유자적한 모습에 앙골르마라는 부처님에게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앙골르마라에게 나는 99명의 생명을 죽인 존재인데 나도 성불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너는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나고 죽는 법은요, 이 육신이 오고 가는 부분만 나고 죽는 것이 아닌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을 때와 부처님 제자가 됐을 때는 그 생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이 다른 거예요.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냥 중생이지만 진리를 원하는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그런 새로운 생명이에요. 스님들이 출가를 하기 전에 세속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들어와도 구인사 들어오면 한 살이야. 어저께 50 먹은 사람 들어왔는데 어저께 내가 오빠 한 살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앙골리마라는 부처님 믿기 전에는 이미 부처님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 순간에 이미 새로 태인 존재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는 자비를 바탕으로 한 해탈을 구하기 위한 내 제자를 태이는 순간에 이미 새로운 생명체가 됐느니라. 그래서 너는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라.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죽인 일은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앙골르마라는 감동을 합니다. 나중에 앙골르마라는 새로 태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가서 짱돌을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잃은 분노심에 그를 응징했던 거죠. 부처님인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생명체가 딴 생명체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부자가 되고 부처님이 계법을 잘 지켜서 현실의 삶의 중생이 중생의 모습이 아닌 보살의 모습의 행위를 통한 구경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삼문사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삼눈 법 맺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존경하는 삼문사 불자 신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월독 큰 스님께서 우리 강원도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법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스님 혹시 강원도지사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네. 법문을 워낙 잘하시고 이렇게 큰 불사도 이루시고 또 올림픽 유치하는데도 아마 큰 공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강원도지사 나오시면 제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안 나오신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사문사를 강원도 대표 사찰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강원도를 찾으신 큰 스님을 강원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월도 스님의 쫄병이시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저 주지 스님께서 제가 대한민국의 큰 스님들은 거의 다 아는데 이분께서 연불을 제일 잘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네. 정말 우리 덕재 스님의 연불을 들으면 막 마음에서
힘이 솟아나오고 살아갈 마음 용기가 생기는 그런 스님이신데 왜 저렇게 염불을 잘하시나 그랬더니 아까 월도 스님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학교 다닐 때 합창 다니셨답니다. 원래 이렇게 끼가 좀 있으셨던 스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문사를 이렇게 잘 이끌어주시는 주지스님께도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역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철야 기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하고 밤을 새셨던 어른들 여기 많이 계시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늘 아까 월도 스님 말씀하신 대로 가스레인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주 공력이 부족하구나 하는데 여기 어머니들 몇 분 계시는데 잘 이렇게 걷지도 못하시는 어른들께서 철야 기도를 밤새워서 꼼짝도 안 하시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요 앞에 아마 두 번째 계신 어르신도 그러시고 저하고 만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올해는 좀 더 사문사에 철야 기도를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19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저기 정종리라고 다 아시죠? 네, 정종리에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 공덕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막산 상원사를 다니셨습니다. 한 20리길을 걸어서 그때는 차도 없이 머리에 쌀을 지고 20리길을 그 사막산 상원사가 산 중턱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니셔서 불공을 오래 들여서 낳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막산 상원사에 가면 부처님의 복장이라고 그러죠. 뱃속에 저희 어머니가 감사의 뜻으로 은판에 제 이름을 새겨서 저 부처님 뱃속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빽이 좀 세지요. 네. 저희가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 춘천 발전을 위해서 여기 와 계신 신도님들과 열심히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애 많이 쓰시고 이렇게 큰 스님도 오셨으니까 올해는 더욱 분발해서 춘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